그럼 후라락 한번 볼까요? 이건 뭐 실습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냥 장비를 제일 좋은 방법은요. 디지털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장비를 하나 떡 사가지고 딱 돌려보면 그러면 다 돼요. 그러면 다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비싸요, 장비들이.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았던 점은 제가 다녔던 학교는 장비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썼어요. 학생이 또 워낙 많으니까 장비 회사에서 그냥 막 서포트 해줬어요. 뭐 예를 들면 앱손에서 새로운 프린터가 나오면 한달 전에 저희 랩 매니저가 메일을 돌려요. 단체 메일. 자, 우리 프린터가 바뀔 예정이야. 너네 갖고 있었던 잉크 다 소비해. 잉크는 자기가 사서 썼거든요. 우리 프린터 뭘로 새로 새 걸로 바꿀 거야. 그러면 그 미국 전역에 새로 출시되지 않은 그 프린터가 한 2주, 3주 전에 학교에 다 깔려요. 제일 먼저 써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죠. 그리고 뭐 카메라, 뭐 디지털백 다 학생증만 갖다 주면 빌릴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디지털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천국이었어요. 모든 장비를 다 써볼 수 있으니까. 그런데 그럴 순 없으니까 장비를 쓰는 걸 한번 보고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고, 그 중에서 아, 요건 정말로 필요하겠다라고 싶은 것만 내가 취해서 사용하거나,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나 사서 같이 쉐어해도, 디지털 장비들은 사용 빈도가 뭐 매일 써야 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실습을 한번 보죠. 자, 첫 번째로요.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. 공간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.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랑 프린터랑 색을 맞추고 싶어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환경에서 비교하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한 환경에서 비교하고 계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첫 번째는요, 정확히 칼리브레이션 되어 있는 모니터를 사용해야 돼요. 전 단계도 있죠, 물론. 정확히 색이 컨트롤되는 촬영을 하셨어야 돼요. 조명이 됐던 뭐가 됐던 정확히 컨트롤되는 상황에서 촬영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모니터에서 확인해야 돼요. 모니터에서 확인할 때도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.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뭐 칼리브레이션도 잡고요. 후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냥 멋있으라고 다는 게 아니에요. 주변 광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기 위해서 후드를 다는 거죠. 가끔 보면 그래요. 후드를 이렇게 다놨는데 조명이 여기 딱 있어, 머리 뒤에. 쫙 하면 이렇게 가운데 내 모양이 이렇게 싹 비쳐요, 모니터에. 그 옆은 밝고 여기는 까맣고 확인이 안 되죠. 그런 조건들.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확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정확한 용지에다 출력을 해요. 노즐 체크 물론 잘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뭐그 헤드 정렬 이런 거잘 해야 돼요. 아주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잉크를 다 쓰는 한이 있어도 해줄 건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물을 그냥 모니터 옆에 띵 놓고 보면 당연히 어둡죠. 왜? 모니터는 빛으로 하고 얘는 저기 하잖아요.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모니터가 주변보다 밝아야지 우리가 봤을 때 제대로 보이거든요. 그런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띡 보고 있는 것과 얘 주변 광보다 밝은 데서 보고 있는 모니터랑 밝기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럼 무슨 얘기야? 이 조명 가지고는 판독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뷰잉 테이블이거나 스탠드가 있어야 돼요, 비교하기 위해서. 그래서 훨씬 더 밝은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, 프린트를 볼수 있는.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세팅이 위치가 바뀐 거야, 실제로는. 얘가 모니터 옆에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출력을 하고 나서 불을 켜고 한 15분 정도, 옛날에 형광등 타입이면, 형광등이면 어쩔 수 없어. 한 15분 켜놔야 돼요. 그리고 나서 프린트물을 놓고 모니터랑 띄워서 비교를 해야 돼요. 그게 당연한 수순이에요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. 예를 들면 주변에 이런 데가 뉴트럴한 컬러여야 돼요. 무슨 얘기냐? 흰색, 검정색 중간 개조 중에 하나여야 돼요. 색깔이 껴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색이 눈에 적응을 하기 시작해서 프린트를 봤을 때 색이 바뀌어요. 모니터의 배경화면 레드, 그린, 블루, 이미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. 그게 잔상으로 남아있어요, 모니터가. 그래서 나중에 내 이미지를 띄웠을 때 제대로 된 색깔이 안 보여요. 그래서 항상 모니터는 칙칙한 회색이에요. 짜증나죠, 작업 한번 하겠다고.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하나 못 올려놓고. 그런 거예요, 바탕화면에. 그런 환경에 맞춰서야만 돼요. 근데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
각각의 장비들을 프로파일링 하거나 캘리브레이션을 잡아주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. 그래서 이 과정은 꼭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한번 과정을 보시고 자기가 적용하는 데 맞다 그러면 적용해서 써보시는 게 맞습니다.